안녕하세요. 자연인은경입니다. 저 지금 작은아버지네 과수원이에요. 그 나물 뜯으러 왔어요. 완전 귀한 나물. 요즘 야생에서 찾아보기 힘든 참비름 나물 뜯으러 왔는데요. 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돼요. 작은아버지가 자두밭에 소독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것 좀 보세요. 참비름이 무더기에요, 무더기. 세상에. 올해 진짜 참비름 맛보기 어렵네요. 지난번에 공도밭에서 조금 뜯어다가 맛만 봤는데, 와, 오늘 여기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참비름이 한참인가봐요. 다 시기가 있어요, 나물은. 지금 여기 이 밭에 참비름뿐 아니라 칼연초 한참 나오고 있고요. 한연초 보여드릴까요? 여기 요거 한연초예요. 비름나물 엄청 나오고 있고요. 이거 털 별꽃 아제비도 나오고 있고요. 아, 오늘은 오리지널 참비름만 먹을 수 있어요. 양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네요, 아주. 와, 커. 너무 좋아. 연한, 줄기, 연한 데까지 다 뜯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연하죠? 또 끊어져요? 와. 횡재다, 횡재.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큰 것 같아도 줄기가 아주 연해요. 또 끊어져요. 이렇게. 벌써 이 참비름 향이 너무 좋아요. 와, 세상에. 귀한 참비름을 이제 발견했네요, 이제. 돌아다녀야 보인다니까요. 와, 근데 지금 털 별꽃 아제비하고, 요 한연초 있죠, 한연초. 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은경밭에 있는 한연초는 이미 지금 꽃피고 씨앗 맺히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막 나오는 한연초가 있죠? 지금 연하게 나오는 거 이거 나물 뜯어서 나물 무침해 먹으면 좋죠. 와, 뿌듯해 영화들. 저 이거 가져가서 당연히 비빔밥이죠. 보리밥으로 해서 비벼 먹을래요. 가볼게요. 자, 참비름 나물 들어옵니다. 양이 많네요. 너무 좋아요. 와, 참비름 나물 귀해가지고 못 먹었는데, 아, 오늘 진짜 시큼 먹겠어요. 양이 많아요. 역시 비름 나물 데칠 때 이 향 알죠? 이거 익숙하죠? 제가 아까워서 이 줄기까지 다 뜯어왔어요. 비빔밥 해 먹으려고 지금 좀 푹 데치고 있어요. 이제 다 됐어요. 와, 양이 많네요. 소금 조금, 고추장, 대파, 마늘, 참기름. 오, 참기름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깨, 고춧가루, 설탕,
반찬이 뚝딱 됐네요. 이거는 내일 농막 가서 보리밥 해먹고요. 이건 저희 아버님 반찬이에요. 와, 엉아들 비상상황이네요. 이것 보세요. 지하수가 물이 빨개요. 물이 뒤집혔나봐요. 비가 오면서. 아, 어제도 사실 이래서 설거지를 못하고 갔는데, 아, 오늘 저거 보리밥 해먹을 생각에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오늘도 이러네요. 아, 이게 지하수가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뒤집히더라고요. 아, 오늘 여기서 음식 해먹는 거는 힘든데,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기름나물도 먹고 싶고. 일단 냉장고에 밥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 데워서 일단 비빔밥 먹을래요. 저 지금 그거 너무 먹고 싶거든요. 자, 다행히 밥이 있어서 데웠어요. 아, 와,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진짜 100% 참비름나물만 한 건데, 아, 진짜 아쉽네요. 이걸 보리밥이 없다니. 왜 이렇게 구색이 안 맞는지 오늘.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참비름만 넣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자, 비빔밥에 이거 작은 아버지가 참기름 금방 짠 거 주신 거예요. 좀 넣을 거예요. 와, 이 시골에서 농사져서 금방 짠 이 참기름 너무 맛있겠어요. 자, 이제 비벼볼까요? 참기름 향이 한 거랑 비교가 안 되죠? 아, 지금 농막에 설거지도 못하고 그릇도 없어서 그냥 계란후라이 후라이팬 채 갖고 왔어요. 와, 너무 맛있겠죠, 아들? 아, 그나저나, 아, 진짜 큰일이네요. 어떻게 지하수가 뒤집혀가지고 흙물이 나와요. 여기가 수도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수인데, 아, 진짜 심란하네요. 지금 고추도 닦아서 건조기에 넣어야 되는데 물이 빨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배는 채우고 봐야겠어요. 튀기는 보리밥이었어야 됐는데,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이 비름나물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좋거든요. 엄마가 이거를 폭 삶아서 보리밥에다가 이렇게 비비면 그 맛이, 그 향이랑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이 비름나물, 참비름나물 향이 너무 좋거든요, 진짜. 이 씹으면 씹을수록 향이 나오면서 고소한 이 느낌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 추억의 음식이에요, 저에게는. 이 코로 나오는 이 비름 향, 아, 너무 좋다. 와, 이거 보세요. 이 참비름나물 비빔밥은 막 꿀떡꿀떡 삼키면 안 돼요. 이게 씹으면서 이 향을 느껴야 돼요. 아, 너무 끝내줘요, 진짜. 진짜 감탄할 맛이에요, 감탄할 맛. 와,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지난번에 진짜 비름나물 조금 뜯어갔다가 냄새도 안 났거든요, 사실. 이 100% 참비름나물, 와, 너무 행복하다.
근데 계란라이를 괜히 한 느낌이 드네요, 왠지. 그냥 안 넣고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응? 그래도 한 거니까 먹어야죠. 계란후라이 열리니까 또 맛있긴 하네요. 진짜 맛있어요. 꿀맛 완전. 아,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비린남을 더 넣어요. 참비린남을 더 넣어 먹어요. 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참비름 하나 올려야죠.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형아들. 제가 인정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요, 첫입에 그 맛이 마지막 입까지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저는 인정해요. 이거 그래요, 이거. 와, 진짜 끝까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옛날 먹던 그 향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아, 너무 맛있네요. 엉아들, 참비름나물 구하기 어려워요. 어쩌겠어요. 마트에 가서 사셔요, 사셔요. 이 더울 때 참비름나물 하시고 오이 노각도 무치시고 보리밥 하셔가지고 비벼서 한번 드셔요. 너무 좋네요. 너무 잘 먹었어요, 엉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